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피플바이오 되겠고요. 코드번호 304840 되겠습니다. 오늘 4월 2일 2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4% 정도 양봉 들어와 있어서 한 42,000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오랜만에 좀 양봉 들어온 느낌이죠. 뭐 중간중간 한 번씩 올라오긴 했는데 그닥 좀 실효성 없는 양봉이었다고 생각이 들면 요번엔 좀 의미 있는 양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일단 피플바이오 다시 좀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일단 변형 단백질 질환의 진단과 치료 바이오 제품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정기 주주총회 실시했었고요. 피플바이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뭐 주요 제품은 아무래도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 그리고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알츠하이머 원래 진단 하는 게 있습니다. 진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기초적이었어요. 우리 게임이라던가 그 카드 순서 있죠. 이런 것들 배열 순서 맞추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이미 존재는 하지만 그 피플바이오가 만든 혈액 검사 장비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결과값 도출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흐름 자체가 병원 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의문점이 좀 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정말 그 병원 측에서도 좋은 진단과 그 빠른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뭐 국가적으로라도 당연히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거든요. 그러니까 뭐그 65세부터 5년마다 발생률과 유병률이 두 배로 증가합니다. 두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병이 진행 과정 중에는 이를 가역적으로 막 돌리거나 그럴 약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약물 치료나 관련한 뭐 용량 이런 것들 투여 방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 진단이 가능하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는 거죠. 치매가 상당히 뭐랄까요? 마음 아픈 병이잖아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병인데 뭐 이렇게 진단 키트가 나와가지고 초기부터 조금씩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아무래도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바로 그 진단 키트의 분석 기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왜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냐면요. 기존에는 뭐 박셀바이오의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그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수급의 이양 상승은 있었는데요. 오늘은 삼성병원 그 삼성 창원병원에서 조기검진 서비스를 개시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혈액기반 신경퇴행성 질환전문 바이오기업 피플바이오가 자, 지난 1일부터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액기반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검사 키트를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날 밝혔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완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서 좀더 좋은 상품이 진행된다면, 아무래도 보험과의 결합이 되게 중요할 건데,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에셋과 함께하는 주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 상품에 치매 조기검진 헬스케어 상품을 탑재해 다양한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과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러면 분명히 수혜받으실 분들이나 보험 상품적으로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줄어드니까 이용률은 줄어들고,
늘어날 거고, 회사 매출에 좋은 영향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오늘 유의미한 반등 좀 나왔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피플바이오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과도기를 겪었기 때문에 아마 주주분들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여기 보시면 매물대 근데 지지선은 좀 정확하게 지켜주는 편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상장 이후에 급상승 이후 하락 나왔죠. 근데 여기서 지켜주고 과매도 나왔을 때 여기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한번 띄우고 횡보라인 가져가 주는데 여기서도 지지선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 여기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고 반응을 주는 자리가 이쯤 되는구나라고 예측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제약 바이오는 워낙 좀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해서 사실 좀 소재가 많이 꺼졌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진단 키트가 한때 활발했었는데 피플바이오는 물론 코로나랑은 상관없이 알츠하이머긴 하잖아요. 근데 진단 키트 관련한 그 수급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플바이오 역시도 조금은 논외로 신경을 좀덜 쓰는 종목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그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면역 항암제를 내놓다 보니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맞이했고 피플바이오도 앞으로 아마 이런 쪽으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거지만 일단 주력 상품인 알츠하이머 진단 키트의 흥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유의미한 그 양봉 이후로 어떻게 또 움직여 주는지 중요하겠지만 일단 오늘 30일선 좀 터치해 주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신호죠. 근데 좋은 신호라고 하기에는 그 전에 좀 많이 터치가 나와서 사실 말하면서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금 좋은 자리에 왔을 때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확률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이후로도 조금 또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크게 빠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오늘 약간의 반등 이후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떤 모습 좀 찾아가는지 좀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또 소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그 김용자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종목 드리고 있거든요. 추천 종목. 여기 네이버에서 이렇게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누르게 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밑에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일자별로 쭉 나와 있죠.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실시간 댓글 리딩 있는 거 보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아침 일찍이 출근하십니다. 김용주 소장님. 자, 아침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뭐, 미국 증시부터 바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다우, 나스닥, 그리고 다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 모습들, 최근에 어떻게 지표가 나와 있는지, 혼조세로 마감한 거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동시호가상한가지도 보여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9시부터 장 시작됐고요. 종목 바로 주시고 있죠. 뭐, 토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적어주시죠. 진양산업, 그리고 GL팜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일장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차트까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 중, 9시 1분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22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12%나 상승한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무료 추천 종목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진양산업 또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이런 거 알려주시니까요. 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뭐, 직장인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또 VIP 매매까지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카톡 친구 또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고요. 다들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가 보셔서 보고, 여기 또 홈페이지 내부에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매매 리딩, 종목 매매 법과 리딩까지 또 나와 있고, 가격 같은 내용도 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꼭 들어와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서 주식에 관해서 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2시 8분, 1시간 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영상들도 찍어 드리지만, 저희 이제 AP 투자 연구소 그리고 김용재 소장님이 진행하는 무료 추천 종목들도 한번 여유 되시면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